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체질에 맞지 않거나 오늘 이제 그 배우신 것처럼 또 혹은 어떤 한 가지를 너무 장기간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시고요. 아까 그 열이 많고 약간 비만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율무나 현미차가 좋고요. 그다음에 열이 많고 좀 마르신 분들인 경우에는 메밀이나 보리차 같은 것들을 수시로 끓여 드시면 좋고, 몸이 찬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잡곡은 조금 적절하진 않은데 위장 기능을 좀 좋게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잡곡차 참 좋은 게 많은데 이영주 선생님, 네. 어떻게 잡곡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오늘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팥을 이용해서요. 팥차를 만들어 볼까 해요. 네. 근데 팥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팥을 먼저 이렇게 끓입니다. 팥을 네. 먼저 끓여줘요? 네. 끓이는데 끓이고 나서 첫물은 이렇게 끓어서 한번 우르르 끓어오르는 첫물에는 네. 사포닌 성분이 많이 우러나 있는데요. 물론 인삼이나 홍삼에도 들어있는 그 사포닌이지만 네. 혹시 설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장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첫물은 따라 버릴 거예요. 맛으로도 조금 첫물은 답답하죠. 네. 답답하니까. 네. 그래서 따라 버리고 새물을 가지고 네. 한번 네.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푹 이제 끓일 거고요. 어느 정도 끓이냐면 저 팥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가다 보면 네. 팥물이 우러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때 위에 떠오르는 거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네. 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팥죽 끓여서 푹 익히면 안 되잖아요. 네네. 차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옆에 있는 게 아마 지금 이제 네.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이렇게 네. 맛있게 우러났을 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네. 보여드리면 팥이 조금 이렇게 그 이렇게 막 완전히 퍼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 예. 익은 정도. 네. 네. 그 정도 될 때까지. 시간으로는 어느 정도나 끓여준 거죠? 예? 이거는 한 2시간 이상, 3시간 네. 정도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2-3시간.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오랜 시간 끓여드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예, 이렇게. 충분히 네, 통통해지면서 우러나게끔 네, 이제 그렇군요.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충분히 익을 때까지 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거품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건져주시면 걷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팥차를 한번 그럴까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편해서 여러 가지 차를 네. 먹어봤습니다. 팥차 처음이에요. 네. 제가 예, 분위기 있는 컵에다가 아, 예. 깔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야, 색깔이 예. 약간 숙련 같기도 하고요. 향한 맛이 날 거예요. 우리 네. 또 예쁜 감사합니다. 예, 예쁜 컵에다 드리겠습니다. 맛이 어떨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네. 구수한 향이 나죠? 네, 냄새도 구수하고요. 네. 구수한 향이. 우리 팥죽 가끔씩 끓여 먹잖아요. 그 팥죽의 구수한 향이 그대로 나고요. 아, 부담 없는 맛이라 이거 한 컵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차로 드시면 편하게 많이 자주 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이 참 좋겠네요. 네, 파차는 제 것도 한 잔 꼭 남겨보세요. 아, 네. 저희가 오늘 뭐 체질별로 몸에 맞는 다양한 잡곡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왕이면 좋은 잡곡 더 좋은 걸로 골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잡곡을 고르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곰팡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것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봉투를 확인하셔서 그 원산지가 어딘지 확실한 원산지를 선택하시고 또 가능하면 최근에 도정한 것들이 잡곡이 신선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네. 보관도 좀 잘해야 되겠죠? 예, 보관 잘해야 돼요. 잡곡 같은 경우는 특히 열과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늘하고 또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아무리 그런 곳에 보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잡곡을 한번 뜯고 나면은 가능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계속 방송을 보면서 잡곡을 약간 좀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로 나누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만져보면 차가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잡곡의 성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난 잡곡의 그런 약간 차갑고 따뜻한 그런 성질이 있기도 하고요. 또, 네. 그 곡식들이 껍질이 있는 채 채로의 그런 곡식들은 기본적으로 좀 찬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껍질이 벗겨진 것은 좀 따뜻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리 같은 경우도 껍질이 네. 있는 채로는 차가운 성질, 껍질을 벗겨낸 보리쌀은 따뜻한 성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껍질에 그런 좀 좋은 성분이 그 차가운 성질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차가운 성분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섬유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